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표권희입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또 이번 이벤트를 후원해주신 저희 팀 주장 또 도혁이 형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또 삼행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오랜 고민 끝에 5가지 삼행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삼행시는 그깟 어토믹두잉님의 삼행시입니다. 표본입니다. 빠른 역습의 표본이에요. 공을 결대로 건들면서 완벽한 어시스트를 만듭니다. 사니 스플릿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표건이 선수입니다. 제가 이 삼행시를 뽑은 이유는요, 저희 팀의 올해 가장 큰 목표가 또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는 것인데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이 삼행시가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삼행시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준성님의 삼행시입니다. 표정 하나에서도 느껴지는 당신의 노력과 절실함. 권인 선수의 그 마음이 한결같기만 한다면 오늘도 인천과 파란 감정은 희망을 겁니다. 당신의 왼발과 상스 그리고 아침을 위해. 이 삼행시 또한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뽑았고요. 저희 팬분들의 오랜 꿈이자 목표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것을 저 또한 응원하는 마음에 이 삼행시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김병준님의 삼행시입니다. 표가 없어요. 권희 선수 응원하러 가야 하는데. 이 희망사항은 권희 선수 유니폼 입고 직관하는 것. 제가 FA컵을 뛰었을 때 경기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제 유니폼을 입고 또 관람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경기에서 더 많은 팬분들이 제 유니폼을 입고 또 직관하시는 것을 또 저도 원하기 때문에 이 또 삼행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삼행시는 이희희님의 삼행시입니다. 표현 안 해도 알고 있죠? 인천 유나이티드 소중한 선수라는 거.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준비하면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이 희망을 잃지 말고 꼭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의 필요한 선수가 되어주세요. 제가 이 삼행시를 뽑은 이유는 저의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것인데요.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삼행시를 또 뽑았습니다. 다섯 번째 삼행시는 최신영님의 삼행시입니다. 표건이 선수 건강하게 잘 뛰어주세요. FM에서 잘 쓰고 있어요. 희망 포텐은 최소 김도혁 선수 정도라고 남겨주시는데요. 여태 전에 네 가지 삼행시는 너무 진지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다섯 번째는 조금 재미있는 삼행시로 뽑았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또 도혁이 형을 생각해서 또 이 삼행시를 또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 삼행시를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FA컵을 통해서 또 프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리그에서도 또 데뷔를 하고 또 많은 경기에 나가서 팀의 보탬이 되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또 그랬다면은 도혁이 형도 더 뿌듯하게 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번 이벤트는 앞으로도 리그에서 데뷔하고 또 많은 경기에 나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또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게 뽑은 다섯 가지 삼행시와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레민무님. 이것만큼은 약속해줘. 강현아 너가 현실로 만들어줘. 인천 상스. 이 삼행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 팀원 모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상위 스플릿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팀이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뽑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최수진님.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라는 가사처럼 강현 선수의 축구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할 때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 모토와 너무 똑같아서 뽑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하루하루 좀 아깝게 생각하고 알차게 보내자는 마인드였는데 딱 그 내용이더라고요. 또
이 가사까지 써서 삼행시를 지어주시는 게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뽑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정동침님. 이제 진짜 시작하게 된 강. 강현 선수의 앞날을 함께하고 응원할게요. 현재 만족하지 않는 선수, 항상 노력하는 강현 선수 기대할게요. 제가 되고 싶은 선수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뽑게 되었어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말은 하는데 항상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사명이셔서 뽑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김예진님. 이로 말할 수 없는 강현이의 멋진 축구 플레이. 현재도 미래까지도 계속 보고 싶어. 짧지만 임팩트가 있어서 뽑게 됐어요. 현재도 미래까지도 계속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 안 뽑을 수가 없겠더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김원봉님. 이제 선발 명단에 없으면 어색한 선수 강. 강팀과 경기할 때도 주눅들지 않는 선수. 현재 진행형인 기대되는 선수. 너무 기분이 좋은 말들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 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강현이 이런 선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 삼행시여서 뽑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개를 다 뽑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힘이 나는 응원글과 웃긴 삼행시들이 많았지만 다 뽑지 못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저희 남은 휴식기 동안에 정말 강하게 준비 잘해서 후반기에는 또 다른 모습의 인천 유나이티드, 또 다른 모습의 이강현 선수 같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